엉터리 한국사 반갑습니다. 엉터리 한국사 오늘 주제는 사도세자 죽음의 진짜 원인 7가지. 사실 사도세자는 각종 드라마, 영화, 인쇄물에 너무 많이 등장해서 좀 식상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참 많은 인물입니다. 세자가 죽었던 장소인 창경궁 선인문에도 10번 이상 갔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자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회화나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세자 당신 왜 죽었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내 사도세자 사당인 경모궁에도 수없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영빈이 씨 사당인 청와대 근처 국립맹학교 안에 있는 선희궁도 많이 찾아갔습니다. 멍하니 혼자 독백도 하고요. 여러가지 상상도 했었습니다. 많이 찾아간 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사도세자는 관심이 큰 사람이기도 하지만 학문적으로도 관심 받을 인물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자가 뒤주 속에서 8일 만에 죽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기록된 팩트죠. 뭐 한국 사람이랑 모두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학자들 간에 또 많은 한국사 강사님들 간에도 의견차가 너무 큽니다. 당쟁에 희생됐다, 미쳐서 죽었다, 연못죄로 죽었다, 엄마 때문에 죽었다, 뭐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나 얽히고 설킨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많은 사도세자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엉터리 한국사는 아직 여러가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사도세자 죽음의 원인을 대략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영국 찰스 왕세자, 두번째 저승전 취선당, 세번째 가정법원, 네번째 학대 공포망신, 다섯번째 대리청정 선입파동, 여섯번째 왕실 가족의 죽음, 일곱번째 총명한 세손. 첫번째 영국 찰스 왕세자, 좀 뭔가 생뚱맞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 82세, 사도세자 세자기간 26년. 영조는 조선 왕 중 가장 오래 삽니다. 조선 27대왕 평균 나이가 47세인데 거의 2배 정도입니다. 만약에 좀 더 일찍 죽었다면 사도세자는 뒤주 속이 아니라 왕 즉위식장으로 갔을 겁니다. 참고로 중국은 고대부터 청나라 마지막 부위까지 총 33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평균 나이 41세라고 합니다. 장수왕 93세, 아들 조다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왕관을 쓰지 못하고 결국 먼저 죽고요. 이 조다 같은 놈아 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강희제, 청나라 강희제 68세, 황태자 윤잉 태자기간 40년. 인터넷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태자로만 40년 세월에 아버지의 시험과 기대와 동생들의 이간질 속에 후계자로서의 증명을 계속해야 했던 윤잉의 정신은 급격히 붕괴됐다. 결국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갇혀서 굶어 죽습니다. 거의 사도세자와 운명이 비슷합니다. 정신은 급격히 붕괴됐다. 이병철 78세. 큰아들 이맹이 삼성가의 사도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후계자기가 7년. 그러나 폐위되고 결국 삼남 이건희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원인인 찰스 왕세자.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 94세. 찰스 왕세자 세자기간 68년. 현재 두 분 다 생존해 있죠. 찰스 왕세자의 나이는 71세입니다. 68년 동안 세자 기간이었고요. 어머니가 또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왕이 못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선조 같은 경우 만약에 영조처럼 오래 살았다면 광해군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님 적장자인 영창대군이 되었을까요? 아마 광해군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숙종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경종이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투표로 뽑지 않는 왕조 국가에서는 정말 현재 왕, 선왕의 수명이 후계자 구도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예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의 수명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뒤집히기도 하고 후계자가 완전 바뀌기도 하고, 아, 결론은 영조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도세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세습하는 왕조국가의 한계일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훨씬 우수하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 저승전과 취선당. 저승전은 경종과 경종비, 선의 왕후가 살았던 곳이고, 취선당은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이 살았던 곳입니다. 두 곳은 현재 사라졌고요. 지금의 창덕궁 낙선대 근처에 있었다 합니다. 선의 왕후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애처롭게 생각하는 왕비입니다. 16살에 왕비가 되자마자 노론 대신들은 남편 경종에게 압박을 가하며 건조 얘기를 꺼냅니다. 건강도 안 좋고 후사도 없으니 세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왕비가 16이고 왕은 30몇 살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정말 왕조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경종이 나약하고 병약하고 노론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신하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종은 영조를 세제로 세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동생 영조가 올린 생감과 간장게작을 먹고 무슨 이유인지 얼마 후에 경종은 숨을 거둡니다. 이때 선의 왕후 나이 20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동생이 미웠는데 남편이 시동생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니 얼마나 원수같이 보였겠습니까? 선의 왕후는 강하게 대립합니다. 결국 반유폐되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끝내 27살의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영조는 이런 형수가 살았던 저승전에 사도세자를 생후 100일 만에 보냅니다. 그리고 경종과 선의 왕후를 모셨던 상궁 나인들에게 키우게 합니다. 내가 형님을 독살했다면 내 아들을 이곳에 보내겠냐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를 생모와 멀리 떨어져 불길한 곳에서 키우게 한 것이 사도세자 비극의 출발점이라 얘기합니다. 전 동의합니다. 한중록이 자기 친정을 변호하기 위한 책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분도 많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왕족실록과도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버지 홍봉환이 사도세자 집행 당시 밖에 있었다고 했는데 왕조실록은 홍봉환이 안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렇게 틀린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었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이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또 언제인가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이 한중록을 분석한 결과 해경궁 홍씨가 말한 사도세자의 정신 증세는 현대의 정신의학 지식이 없이 허구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신병적 증상에 들어맞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순순히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술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 가정법원. 이 제목도 생뚱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가정법원을 찾는데 이혼 사유가 성격차라 많이들 얘기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세자와 영조의 성격 차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각종 기록에도 둘의 다른 점이 많이 보이고요. 혜경궁 홍씨도 둘의 성격차가 너무 커서 파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마 부부로 태어났다면 바로 이혼했을 겁니다. 네 번째, 학대 공포 망신. 영조는 아들 사도를 사랑으로 감싸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국본이자 동궁이자 다음 왕이 될 귀한 사람을 개망실을 주고 학대를 합니다. 기록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신하들도 너무 심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애정은 아주 커서 이 사랑하는 딸과 사도세자가 같이 있기만 해도 야단을 칠 정도로 편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사도는 점차 아버지 보는 게 두려웠고 공포증이 생기면서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다섯 번째, 대리청정 선입파동. 영조는 사도세자 15살 때 대리청정을 시키는데 이때부터 둘의 사이는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리청정을 시켰으면 모든 걸 맡겨야 하는데 세자가 정사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참견하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망신을 줍니다. 애초부터 진짜 대리청정을 시킬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툭하면 선의를 한다고 쇼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사도는 속고 대죄를 해야 했습니다. 귀하게 세자로 자란 사도가 이렇게 속고대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조는 경종 때 세자 건조와 대리청정을 한 것에 왕위를 넘부려했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고요. 대리청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왕에 대한 욕심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 세자가 대리청정이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자 나이 18살 겨울 골래 홍역이 돌어 세자도 홍역을 알았습니다. 영조는 대리청정 잘못했다는 이유로 세자를 눈 내린 한겨울에 3일간 석고 대제를 시킵니다. 귀하게 자란 세자가 이 홍역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 후에는 석고대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열흘 정도입니다. 이건 학대를 넘어선 이건 학대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죽으란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 왕실 가족의 죽음. 사도세자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성격 차이 속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툭하면 질책을 받고 툭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툭하면 선의파동으로 석고대제를 하며 편애와 학대 속에 병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세자 주변 왕실 가족들이 따뜻한 위로와 정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만 차츰 가족들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748년 세자를 그렇게 챙기고 위로를 해주고 아버지와 중간 사이에서 오해를 풀어주고 그렇게 세자를 아꼈던 큰 누나 합평옹주가 세상을 떠납니다. 1751년 세자를 따스하게 감싸주고 세자를 형수였지만 아들처럼 생각했던 효장 세자빈이 세상을 떠납니다. 1752년 영조에게 미움을 받는 같은 처지였던 둘째 누나 화엽 옹주가 세상을 떠납니다.
참 의지가 됐던 누나였습니다. 1757년 마지막 보루였던 자신을 기호해주고 아껴주던 할머니 인원왕후와 법적인 어머니 정성왕후가 짧은 간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세자는 견디다 못해 정신 이상을 보이며 궁녀를 때려 죽이고 여승을 끌어들이고 궁궐에서 도망쳐 평양까지 놀러가고 온갖 기행과 악행을 벌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후궁도 때려 죽이고 친어머니인 영빈시전 나인도 죽이고 가족들도 위협합니다. 이복 누나 화순옹주 남편 김한신과 말다툼 끝에 벼루를 던져 매형을 죽게 만듭니다. 이에 격불한 화순옹주는 식음을 전폐한 채 죽은 남편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화순옹주 방에 거동하여 음식을 먹이지만 음식을 한입 먹다가 토하였고 아무리 해도 안되자 탄식만 하고 돌아갑니다. 화순옹주는 결국 곡기를 끊은 뒤 14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영조가 그리도 사랑했던 큰딸이었습니다. 7번째, 총명한 세손. 많은 사람들이 동궁이자 영조 나이가 많아 곧 보위를 이을 것으로 생각한 사도세자의 비행과 살인 행각을 감춰왔지만 영조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종묘사직을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세손을 생각합니다. 여로 영조가 바라던 군주상이 바로 세손 정조였습니다. 이렇게 총명하게 클지 몰랐는데 세손을 보며 사도가 사라져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영조는 결단을 내리고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총명한 세손 정조가 영조의 뒤를 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세자의 죽음 원인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조는 끔찍할 정도로 아들을 학대했습니다.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아들은 버티지 못했고 병들어갔고 끝내 수많은 악행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1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가족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한들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군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 정조대왕이 사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저랬을까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두 분은 자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고 왕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심령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시대에 배우지도 못하고 툭하면 두드려 맞고 온갖 학대 속에도 공장을 다니며 검정고시 합격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 집안을 살리고 끝내 아버지를 용서한 우리네 아들들도 있었는가 하면 폐인이 되어 아버지만 원망하며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집안을 때려 부수고 끝내 아버지까지 폭행하는 그런 아들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엉터리 한국사.